있는데 3.1절 기념 행사 결의문 2023년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왔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논바닥에는 제법 푸른 기운이 돋아나고 조금만 있으면 진달래꽃도 벚꽃도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이 시작되겠지요. 이 좋은 계절의 초입에 우리는 다시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의 묘소 앞에 모였습니다. 해마다 찾는 걸음이지만 올해는 더욱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박상진 의사께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다 서거하신 지 100년이 지나고 외세의 침략을 거부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운동이 시작된 지 130여 년이 지나가건만 아직도 36년의 식민의 삶과 외세에 의해 강제된 분단의 아픔을 청산하지 못하고 억눌린 삶을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다시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어린거리고 백주대낮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왕을 찬양하는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기막힌 현실은 또 어찌 설명해야 합니까? 또 군사독재가 사라진 지 얼마나 됐다고 검사독재가 등장하다니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모두가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한 백성들의 운명이겠지요. 선열들이 만들어 오신 자주독립의 꿈이 분단으로 이어질 줄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마는 분단이란 결과가 이런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고사하고 변변한 민주주의조차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완전한 자주독립의 꿈은 영원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경주평화연대의 회원들이 박상진 의사의 묘소 앞에 모여 오롯이 의사님의 독립운동에 헌신한 삶을 추모하고 받들어야 오르나 녹록지 않은 현실은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결의를 다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1. 민생도 국민안전도 평화도 주권도 국익도 저버린 무지 무능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립시다.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생대 같은 젊은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투쟁으로 일군 제도와 장치들이 사라지고 공안 통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 유지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최전선 돌격대로 나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공포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을 두고서는 통일은 고사하고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파괴와 우리 민족의 파멸 더 나아가서 인류의 공멸까지도 불러올 것입니다. 폭주를 멈춰서야 합니다. 아니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 경주평화연대가 장섭시다. 2. 민주화 진보 평화 개혁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 싸워나갑시다. 시민사회 노동자 농민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검열과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와 통일운동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부정만이 존재할 뿐 모두가 하나 되어 싸워나가야 합니다. 경주평화연대가 그 중심에 섭시다. 3. 평화와 통일운동의 기운을 더욱 높여나갑시다. 그동안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연합을 지향하기보다 각자의 개성과 고유의 가치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만나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수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통일이 없는 민주주의가 통일이 없는 진보개혁이 방공을 내세운 수구 세력 앞에 맥없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운동의 소중함이 더욱 되새겨지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계례하나와 경주 평화연대 박상진 의사 묘소 앞에서 선열들의 기운을 빌리고 젖먹던 힘까지 모아서 평화와 통일운동을 힘차게 적극적으로 벌려나갑시다. 감사합니다.